강정희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실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연출한 엄태아입니다. 저희 영화 완성도 있는 영화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배우분들의 명연기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어 와주신 것에 대한 충분한 보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황금 같은 시간을 아껴서 이렇게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를 재밌게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영화는요, 굉장히 웃음 포인트가 많아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또 계속 영화 진행될수록 점점 더 긴장이 돼요. 그런 긴장감 속에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아주 묘한 그런 정서를 가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영화를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보시면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여러분들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저희 영화는 이제 되게 혹한의 추위도 배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말 뜨거운 계절에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촬영을 할 때는 막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저렇게 옷도 껴입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영화가 완성된 영화를 보고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정말 혹한의 추위처럼 보이는 이 느낌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에 조금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또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에 관람평이나 후기도 좀 잘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관람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다른 분들의 리뷰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저랑 되게 다른 느낌으로 많이 봐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미처 몰랐던 포인트들을 콕콕 찝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화 보시고 가셔서 리뷰도 좀 찾아보시면서 놓쳤던 것들도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서 한 번 더 볼까라는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2차 관람도 괜찮은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영화와 함께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분여회장 김서정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세요. 입소문 많이 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원역의 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정말 과몰입하면서 보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미있게 보시고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 또 리뷰도 많이 올려주세요. 다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도균 역할 연기한 김도윤입니다. 저희 영화 너무 사랑해주셔서 지금 순항 중에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많은 도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거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물러나기 전에 일곱 분들을 모셔서 작은 선물을 준비 전달 드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F열 14번. C열 17번.
저는 비열 7번. 저는 지열의 5번입니다. 2열의 5번이요. 2열 5번 없어요? 다시. F열 18번. H열 7번 분. H열 7번. 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